경남 마산의 가포신앙 일대.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전해줍니다. 안 좋아서 하여도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놓으니까 탁 트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그런데 해안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 먹고 버린 플라스틱 물병을 비롯해 종류도 다양한 쓰레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전국에 이제 바닷가와 해양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보면은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한 한 7만 840톤 정도 됩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는 해안가뿐 아니라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해안에 분포한 해안 쓰레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인 침적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봄맞이 해안가 대청소 캠페인이 열린 것인데요. 오늘 쓰레기 청소하러 왔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 공단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해안가는 어촌계 돌아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집게 하나씩 집어들고 쓰레기 줍기에 나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쓰레기가 모이니 어느새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사람들의 작은 수고로 해안가가 좀 더 깨끗해지겠죠? 오늘 실시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은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존에 이바지하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거된 쓰레기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유해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그중에는 누군가 버리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쓰레기도 많습니다. 무심코 버린 것이 해양 환경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다가 쉬다가 이제 먹고 간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일회용 물품들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것들이 이 특히 담배꽁초 하나 이런 것들이 이 바닷가에 있으면 죽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작은 종이라도 분해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리는데요. 플라스틱의 경우엔 그 기간이 무려 100년에 달합니다. 이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100년이 넘도록 썩지 않고 방치돼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썩지 않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의 경우 바다 생물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가는 작은 실천이겠죠. 쓰레기가 사라지고 깨끗해지네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많이 상쾌합니다. 깨끗해지니까. 매일 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쓰레기가 트럭에 가득한데요. 시민 모두가 함께할 때 해양 환경은 더욱 깨끗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살펴보면 바다에서 유실된 폐우구나 육상에서 기인된 쓰레기가 많습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